야, 인입니다. 우리 팅팅을 지켜야 하는 타워 디펜스, 레기온 헬. 이번엔 진짜 과감했던 한 판인데요. 제가 원래 과감한 오더보다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더 선호하거든요. 이번에는 평소와 다르게 좀 과감하게 플레이해봤네요. 가끔은 과감한 것도 좋은데? 자, 그럼 레기온 헬 출발! 시작해봅시다. 패 좀 볼까요? 에그색에다가 게임 터져있네요. 게임 벌써 이겨있냐 왜? 에그색에다가 머메이드에다 센트리 피전트면은 이건 10라운드 그냥 무지성으로 가도 이길 패고 패가 되게 좋다는 거. 이렇게 나오면은 뒤에 피전트로 짤 넣어줘가지고 일단 그린 그려주면서 상황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원거리가 나이트 세이버인 게 조금 안 좋아요. 나이트 세이버가 조금 안 좋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저게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센트리 하나 올려버리는 게 나으려나? 센트리를 사방에 좀 뿌려가지고 가는 게 나으려나?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가보죠. 나이트 세이버를 지금 올리면 좀 위험하겠다. 피전트를 좀 많이 가고 짤 몸으로 좋잖아요. 피전트를 차라리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따가 늘려주는 걸로 하죠. 이게 좀 더 안정적일 것 같네요. 이렇게 가는 게 일단 그림은 에그색으로 몸하고 나이트세바 뒤 원거리 뒤라고 짤 몸으로 피전트 넣어줬습니다. 2번 3번 4번 허밋가자는 핑 찍어줄게요. 고 허밋 가고요. 핑 한 번 더 찍어주고요. 일단은 1라운드 공격 가서 조금이라도 이득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공격 갔죠? 다른 분들 우리 팀 패 좀 봐봐야겠다. 애들 공격 보내고 위치 닥터에다가 나쁘지 않은데요? 노랑님도 좋고요. 오션? 오케이 오션도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패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팀원 위습 좀 타고요. 일단 레기온 헬이죠? 레기온 헬은 그나마 제가 좀 레기온 시리즈 중에 잘하는 맵이기 때문에 잘 침착하게 잘해봅시다. 보면 피전트 확실히 짤 몸이어가지고 잘 막죠. 일단 왼쪽 팀도 지금 공격을 갔는데 잘 막았어요. 요렇다는 건 일단 초반엔 패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좀 안정적으로 그냥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지금 센트리 넣어주면서 상황 볼 거고요. 이렇게 넣어줄게요. 문제는 그거지. 근데 나이트 세이브 업그레이드는 얘가 5포인트 부메랑이거든요. 5번 튕기는 5번 튕기는 부메랑이에요. 데미지가 점점 줄어들긴 하는데 5번 튕기기 때문에 데미지가 어쨌든 여러 마리 모이면 딜이 꽤 잘 들어가거든요. 바운싱 어택이라서. 그래서 요걸로 메인 딜러로 쓰면서 갈 겁니다. 지금 잠깐 42고 너 80원이고 130이지. 오케이 돈 조금 안 되고 2라운드 괜찮을 거고. 이게 나이트 세이버를 많이 넣어서 가야 돼. 근데 나이트 세이버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얘가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가 약하냐면 나이트 세이버가 솔직히 얘가 인구도 먹고 그 값어치에선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밸류로 생각하고 가면 안 되고 적당히 이제 럼을 좀 적게 타고 타워를 좀 많이 넣어주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근데 에그색이랑 이런 게 좋아가지고 피전트가 좋아가지고 초반에 지금 잘 맞긴 하는데 이따가 힘든 라운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 럼업도 한번 찍어주게요. 에그색 좀만 위 앞쪽에 더 깔아주고 나이트색 업그레이드 해주고 더 가자. 오케이. 에그색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어그로 더 끌어주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줄게요. 됐. 이렇게 넣어주면 에그색 같은 경우 몸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더 구도가 이뻐질 겁니다. 나이트 세이버 세 마리 피전서 쭉쭉쭉 있고 4에 1럼 이거 10라운드 미리 생각해가지고 우리 팀은 보자. 스프라이트 잘 막긴 잘 막는데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킹업이고 공격적으로 가려면은 적 한 번 뚫리는 거 보고 상황 딱 봐가지고 공격 가는 건데 고민되네.
일단 안 오나요 이번에? 안 왔어? 이분들 뭐 하는지 모르겠네. 이번에도 공격을 안 왔거든요. 3라운드도 패 보기 전까지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럼업 일단 한번 하고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킹업 할게요. 위습 쭉쭉 탑시다. 이제부터 쭉쭉 타도 괜찮아요. 4라운드는 어차피 에그색이 있어서 잘 막으니까. 5라운드도 잘 막을 패거든요 패가. 제가 위험한 건 6라운드 정도만 좀 위험한 거라 좀 올려주면서 갈게요. 보면은 확실히 이 나이트 세이버가 딜이 기똥차긴 하네요. 한 번만 하면 애들 쭉쭉쭉 피나면서 애들이 쫙쫙쫙 죽어요. 부메랑으로 해가지고 잘 잡아주긴 잘 잡아주네. 머메이드 하나 준비해놓고 업그레이드 하나 해주고 여기서 또 하나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씩 늘려줍시다. 머메이드 같은 경우는 방어력 올려줄 수가 있죠. 그리고 관통 딜러고 문양의 썬더버드 드리고 오션 해놓고 머큐리얼을 간다고 이제? 벌써 10라운드 대기하는 거네? 오케이 이건 좀 봐야겠는데 좀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바닥님. 일단 지금 아마 4라운드 공격 당연히 안 할 거고 6라운드 오지 않을까 싶어요. 6라운드 오지 않을까 아니면 7라운드인데 6라운드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스 타고 일단은 잘 막을 거죠. 4라운드 에그색이 있기 때문에 사실 원거리 라운드가 힘들어서 제가 8라운드 가면 힘들 거예요. 8라운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라운드 좀 못 잡는다고? 잡는 속도가 좀 느리네요. 4라운드에 우리가 4라운드 잘 막는 배인가? 아 우리 4라운드 잘 막는 배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일단 여기까지는 타자. 9의 3까지는 타는데 아 인구 모자르구나. 이거 멈춰. 업그레이드 타운부터 인구 지금 막혔으니까 업그레이드 타운부터 하고 그 다음부터 돌리면 돼. 혹시 뚫리나요? 늦게 잡는다. 늦게 잡는다. 뭔지 모르겠다. 얼굴 한번 보여주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네 여태까지는. 위습 타. 올려. 하나 더 센트리 하나 더 올리고 49에다가 오케이 요렇게 들어가죠. 에그색을 많이 넣는 거야. 에그색이 많아야 일단 안정적으로 탱을 또 해줄 거기 때문에 에그색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트 세이브 단점이 사거리가 400인 거지. 머큐리언은 400, 500, 500이지. 머메이드가 500, 400. 에그색이 400이니까 원거리한테 힘든 게 나이트 세이버랑 같이 맞아서 그래. 에그색이.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일단 5라운드 충분히 공격 올 수 있는 라운드인데 패를 안 봤으니까 아마 5라운드 오진 않을 거예요. 그쵸? 안 왔고요. 러머비 일단 깨끗하고 저희 나무 없거든요. 1라운드에 공격 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껴야 되고 저희 킹업하고 아 이거 애매하네. 저희 공업만 할게요. 어차피 지금 패를 못 봐서 언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잠깐 좀 늦게 잤는데? 이거 흘리겠다. 잠깐 이거 흘리겠다. 패 본다. 확인. 패 보면은 이번에 공격하면 되죠. 일단 럼업 4런까지는 타고 우리도 했네. 네, 경쟁 디펜스예요. 양쪽 팀이 서로 적 뭐 가는지 봐가지고 공격하는 경쟁 디펜스입니다. 에? 뭐지? 똥차? 들어갔다고? 똥차? 힌트가 똥차야? 칠라 가죠. 일단 칠라 가는 게 답인데 육라 오겠네요. 육라 오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지금 왜냐면은 지금 관통이 약했어요.
관통, 5라운드가 관통이 있으면은 센 라운드인데 약했단 말이죠. 저쪽이 지금 약한 게 이번 라운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딱 이번에 지금 6라운드에 공격 오고 7라운드를 아마 노려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거 간 다음에 상황 봐가지고 딱 막기만 하면은 제가 이거 막기만 하면은 7라운드 공격 가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오케이 에그색 넣고 피전트 3마리라도 더 넣어주죠. 2마리 더 넣어줄게요. 에그색으로 몸을 해주고 지금 여기 있는 나이트 세이브로 딜 할 거고 6라 올 거예요. 올 거예요. 파이팅! 잘 맞고 7 갑시다. 잘 맞고 7 갑시다. 일단 스킬 뭔지 확인해보자 우리. 쇼크. 스킬 쇼크. 스킬 쇼크라고 말해주고 공격 왔네요. 피전트 보내주고 마이 보내가지고 일단은 6라운드 온다는 기준이 뭐였냐면 5라운드에 저쪽에서 킹업을 안 왔어요. 뚫렸는데. 그렇다면은 7라운드 아니면 6라운드 공격 온다는 판단이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7라운드 올 거였으면은 올 것 같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7라운드 약했거든요. 저쪽이. 왜냐면 5라운드 약하니까 7라운드 약할 거 당연한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6라운드 가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아, 6라운드 가는 게 아니고 7라운드 가는 게 좋아 보였고 6라운드는 막아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이가 6라운드에 쿠크웨이브 이거 썬더버드가 좀 막아주고 내가 막아야 되는데 일단 제가 막고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네요. 자자자자 이러면은 이러면 막았지. 막았잖아요? 고고 공격 갑니다. 현레 현레라고 말아주고 그 다음 펄불그랑 해가지고 여기 보내보면 되죠. 와이번 많이 넣어줍니다. 기본 버프 넣어주고요. 기본 버프 넣는 게 중요한 게 이게 본센이 4% 펄불그 방어력 3 허미 체력 리젠 이게 다 하나하나가 크기 때문에 넣어주는 게 맞고 저희가 공격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저쪽은 공격 올 게 없어요. 선레 가는 거죠. 선레이지가 뭐냐면 레이지 올려가지고 공격 속도랑 이동도 빨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쪽 팀도 저쪽 팀은 후레이지 올렸죠. 왜냐면 저희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니까 저희가 공격 오는 거 안 오는 거 확인해보고 올린 거고 저희는 이번에 가가지고 바로 그냥 올려버리면 된다. 왜냐? 저쪽은 이미 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냥 바로 올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올릴 거예요. 에그색 많이 넣고요. 센트리 더 넣고 갑니다. 7라운드 저쪽 타격 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나 막아지냐고요? 일단은 원래 나이트 세이브가 10라운드 약한데 에그색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나이트스 좀 애매하죠. 일단은 공격 가는 것만 집중해 볼게요. 레이지 올리고 와이브 하나 더 넣고 아처라도 하나 더 밀어넣자. 오케이, 네, 보내고 에그색은 좀 미리 보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쁘게 애들을 감싸준단 말이죠. 일단 선레이지 올려가지고 저희 유닛들한테도 공격 속도 이동 속도 올라가요. 똑같이 저쪽 팀한테도 올라가는 거죠.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격 갈 때는 저희도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면서 공격 가는 겁니다. 너무 바로 하고 근데 저는 관통딜이 많았고 저희 팀 자체는 물량이 또 온 건 아니어가지고 저쪽 공격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막을 겁니다. 여기만 살짝 뚫리겠네요. 아까 전에 뚫렸던 게 수놈을 좀 굴러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89마리 올 뚫리려나요? 89마리면 꽤 흘린 거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초록님도 뚫렸고 저쪽 10라운드 되게 약하겠다. 10라 약하겠네요. 10라 약하겠네요. 저기 10라 약할 수밖에 없다. 관통이 약하기 때문에 10라 무조건 약하고 이거 일단은 저희 공업 할게요. 일단 공업합시다. 일단 공업해서 인컴 챙기는 느낌이에요. 인컴을 챙기고 최대한 라운드 길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컴을 챙기는 거죠. 게임이 끝나겠는데 잘못하면 워스톰프라도 피가 많이 나긴 하는 중보가 좀 있고 힐이 많이 빠져요. 피가 피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 공업 한 번 더 워스톰프 한 번 더 쓰면 애들 다 죽긴 하는데 힐이 다 빠지려나요? 자 일단은 힐이 다 빠졌어요. 이제 노힐 힐이 없고요. 남은 애들 있는데 이거 힐이 0개라서 저쪽 팀은 되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공업을 먼저 해가지고 체력이 너무 없었네. 힛업을 안 하시고 공업을 하셨네. 오케이. 확인. 일단 저희는 그러면 좀 유리한 입장에서 할 수 있겠죠? 저기 아마 10라운드 킹업 올릴 것 같긴 한데. 그치. 거의 킹업 올리겠지? 일단 에그스가 많이 넣은 다음에 나는 돌려야겠다. 롤. 타워 이제 바꿀게요. 타워 바꿔가지고 상황 봅시다. 다른 타워 쓸만한 거 있는지. 관통 좀 더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어. 얘네들보다. 그래? 일단은, 아, 꿀인데. 일단 이거 나왔잖아. 이거 나왔으니까 좋아. 좋다고 생각하자. 얘가 이감이에요. 이감이 있어서 나쁘지 않고. 레인저도 뭐 한두 마리 섞어주면은 효율 있긴 하니까. 10레, 6레 가서 끝내도 될 것 같다고요? 저쪽에서 아마 공격을 안 해서 6레는 못 갈 것 같고, 저쪽도 레이지 올려줘야 6레 되거든요. 6레는 힘들 것 같고, 일단은 10라운드, 근데 3레이지 가도 되려나? 저희도 역전이 올 수,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 레이지 올릴 때는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가야 돼요. 저희는 킹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8라운드 막는 거 볼게요. 자, 일단은 킹업은 얼마였죠? 어, 그리고 1000원 감사합니다, 선사님. 킹업이 우리가 데미지 15업 돼있어? 10라 막기 힘드시죠? 일단 물어보자. 이게 저기 레방 정도는 무조건 올 거거든요. 우리 팀도 망하면은 전 힘들 듯? 우리 팀도 망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서. 노랑님은 어떠세요? 정석이면은 게임 빨리 끝내려면 10라 가자고요? 10라 가자고요? 저기 지금 운다. 님이 다 막아주신 제가요? 제우스다. 못 막으려면 다 끝이고. 아, 이거 제우스인데. 제우스면 막는데, 10라. 제우스면 10라 막는데. 제우스면 10라 막잖아요? 다크 올려야 될 것 같아. 다크 갑시다. 다크 갑시다. 졸라 많이 가면 모르긴 하는데 다크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갑시다. 저희 유리한데 괜히 꼬이게 할 필요 없어. 유리한 상황에서는 유리하게 안정적인 오더를 갑시다. 저기 10라운드 캐리 조합이에요, 진짜. 그리고 돈도 먹었잖아요, 이번 턴에. 그래가지고 솔직히 욕심이라고 봅니다. 괜히 더 저기 하는 건 욕심일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안정적으로 다크 올려가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45에다가 일단 이번 턴은 메이라이랑 이거 올려줘서 관통 데미지 극대화, 마크 타겟으로 관통 데미지 극대화 시켜주고요. 아깝네요. 10라운드 못 가네요. 다크 올려줄게요. 3, 4, 5, 6, 6, 7, 8. 일단 딱 다크 10까지는 되긴 하겠다. 레방은 안 하겠습니다. 레방할 여유가 없겠네요. 업그레이드 타운 한 번 더. 저기가 제우스 같이 엄청나게 잘 막는 패가 아니었으면은 솔직히 과감하게 가볼만도 했어요. 근데 이게 이거 잘못 갔다가 저쪽이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오면 또 애매해져가지고 안전하게 갑시다. 제가 만약에 나이트 세이버가 아니고 제가 제우스 가지고 있었으면은 레이지 올렸겠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10라운드 확실히 캐리한다는 건 장난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킹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괜히 무리해서 게임 어그러뜨리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낫다는 판단. 다크 일단 계속 올릴 거고요. 좋아요. 에그색 탱 잘하네요. 나이트 세이버가 요렇게 싸우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보면은 여기에 모여 싸우면 좋은데 애들이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쪽까지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탱을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좀 별로 안 이쁘죠, 싸우는 구도가. 일단 여기서 피닉스 하나. 피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탱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믹스 한번 해주고 바꿔줄게요. 엘리타쳐. 헬기 좋네요. 헬기 좋고 엘리타쳐. 오케이. 패가 잘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남은 거 그냥 피 넣고 돈이 애매하게 남으니까 헬기가 원거리 데미 증가잖아요. 그래서 넣어줬어요. 여기 있는 에그색 잘 넣을 거고 다크 마무리 해주고 다크 딱 마무리 되거든요. 다크 마무리하고 다크 마무리. 오케이. 잠깐 마무리하고 볼게요. 레방이라도 올 거예요. 올 것 같아요. 레방이라도 올 것 같아요. 일단은 상인 해볼까요? 아니면 자신감 있게 안 오나요? 나 어차피 내가 막을 수 있다. 레이지 올려도 레방 안 올린다. 그따위 거 이렇게 하면서 오나요? 그러네. 안 오네요. 확인. 오호.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바로 올려라, 너. 안 온다. 막을 자신 있었다. 그래, 오케이. 자, 일단은, 킹업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킹업을 한 것 같고. 일단은 다 잘 막았습니다. 사실 이번 턴이, 이게 보스를 만약에 못 잡잖아요, 많이. 그러면은 되게 꼬여요. 게임 자체가.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 팀원 자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잘 커가지고 꼬이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잘 클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번에 안 가겠다는 종합 판단을 내린 거죠. 저희가 훨씬 더 유리하니까. 똥차 뮤턴트. 똥차 엄청 많네? 파랑님? 파랑님 똥차 4개였나요? 지금 내가 잘못 봤나? 똥차 4개였던 것 같은데? 후원패가 좋네요. 저기가 초반패는 모르겠는데 후원패가 좋네요. 일단 올리고 엘리타쳐. 그래 생각해봐라. 못 봤어요? 네. 똥차 4개. 내가 봤을 땐 4개였는데 와, 똥차를 저렇게 많이 넣었어? 579럼, 869럼. 럼 올린 거 비슷하고요. 인컴도 뭐 비슷하게 가져갔습니다. 보면은 킹업 상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킹업 하는 상태 한번 봐봐야 돼. 공업 풀 올라갔고 다크까지 올라갔네. 확인. 몰아치겠다. 저쪽에서 이제 킹업 다 올라갔으니까. 와이번도 있어? 똥차 하나에다가 둘, 셋, 넷, 세 개. 일단 세 개? 최소 똥차 세 개? 똥차 많이 가셨네. 아, 저기가 연초님이 문제네. 저거 이기 힘들 것 같은데, 뮤턴트. 일단은 아레나 이겨줄 수 있나요? 못 이기겠다. 제우스가 많아가지고 아쉽네요. 아, 그쵸. 그것도 괜찮죠. 근데 황해를 지금 굳이 빨리 안 가도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못 막는 패가 아니라서. 아, 언제 공격 올지 계속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데 저쪽이 공격 올 거는 이제 저쪽에서 올 거거든요. 먼저 저희도 갈 수 있겠지만 저쪽이 아마 먼저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12라운드 잘 맞겠네. 13 아니면 14인데 14 14가 베스트긴 해요. 14 공업 마무리하고 14 가죠. 공업 마무리하고 14 갑시다. 한 번만 찍고 연초님 하고 노랑님이 마무리하고 지금 리젠까지 마무리할까? 우리 지금 볼까? 나무 보고 2100이지. 오케이. 저랑 노랑님만 나무 리젠업 10개씩 고. 나무 개수 맞출게요. 리젠업 해주고 나무 개수 맞춰줍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인컴도 눌렸어요. 살짝
일단은 12라운드 당연히 힘든 라운드고요. 12라운드 황해를 간다? 일단 인구 뚫어놔볼까? 황금 엘리타 하처 12라운드 어우 괜찮긴 하거든요. 에그색 좀 많이 먹여야 되는데 어차피 뒤에 짤 좀 있긴 하지. 한번 해봐야겠다. 파워를 50개 먹여야 돼가지고 얘는 50개 정도 먹여야 돼. 그래서 좀 힘들 수 있는데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나이트 세이버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털긴 털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그렇게 가보는 걸로 해보죠. 저희 인구를 20 넘게 준비해줘야 되고요. 좋습니다. 저기 살짝 흘리네요. 게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럼을 잘 타는 게 되게 좋죠. 1861 60에 70 파랑님 와이번 엄청 많네. 똥차 3개라. 와이번 똥차 3개. 에그색은 살짝 그냥 몸으로만 넣어놓은 거고. 저쪽 근데 빨강님은 좀 꼬이긴 꼬였습니다. 해봤는데. 일단은 한 부대 넣고, 애들 넣고, 에그색 쭉쭉 넣고, 파워 50 챙겼고, 에그색 아예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거든. 그래서 적당히 섞어줘서 가자. 세라핌 위치를 잡아줄 건데 어디로 잡을 거냐? 여기로 잡을 거지. 방금 엘리타 쳐 들어가자. 나이트 세이버 많이 먹이고 어차피 나이트 세이버 의미 없고 2번으로 해놓고 뒤에다가 엘리타 쳐 더 많이 이쪽으로도 엘리타 쳐 엘리타 쳐 부활 계속 시켜줄 수 있게끔 고도 봤을 때 요렇게 일단 해줄게요. 459에다가 하이브로네 하나 더 해주고 요렇게 가보죠. 황해라 나올 수 있게 해줬습니다. 황금 엘리타 쳐. 이게 뭐냐면 황금 엘리타 쳐가 뭐냐면은 엘리타 쳐가 죽어요. 여기서 이제 죽어버리면 엘리타 쳐 부활을 시켜주는 거죠. 황금으로 딱 이렇게. 그러면 황금 엘리타 쳐가 기본적으로 멀티샷이고 데미지 좋기 때문에 잘 막는 캐릭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가주는 거다. 황해나가 당연히 많이 나왔을 황금 엘리타쳐 많을수록 훨씬 더 화력이 좋아져서 되게 좋습니다. 세라핌은 당연히 몸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기대해야 되는 거는 13라운드 엘리타쳐 많으면은 그냥 잘 맞긴 잘 맞거든요. 엘리타쳐 그냥 많이 넣어가지고 13라운드 맞고 14라운드 어떻게 막을지 고민해보죠. 저희 14라운드 저희도 힘들거든요. 저희도 힘들어요. 아 이거 패 걸리면은 황해라 있는 거 걸리면 안 되는데 안 보이겠지? 공중 있어가지고 안 보일 것 같아요. 아니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설마 보이겠어? 안 보여 안 보여. 에그색도 막 있어가지고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색깔이 조금 다르단 말이죠. 아니 보이겠는데 이 정도면 주의 깊게 보면 보일 것 같아요. 봤을 것 같아. 뭐야 황해라야? 이러면서. 오케이. 나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이긴 해. 이거 황해라 가는 거 예측 가능한 수준이라 아마 예측할 수 있지. 에이라이 먹이고 돈이 얼마나 더 먹여야 돼? 요 정도로 먹일까? 요 정도로 먹여서 2번, 2번 찍고 엘리타 쳐 더 가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요렇게 가줄게요. 2번 라운드는 엘리타 쳐 많이 가는 게 좋죠. 이제 슬슬 돌려야겠다. 체인지 타워 한번 봅시다. 다음 패 에그색 프리스트 히드라? 에그색 프리스트 히드라? 프리스트를 많이 넣어야 되나? 14라운드 가면 되고요. 배가 너무 사기라고요? 그런가요? 오케이 애들 보내고 13라운드 안 왔어? 14 같이 오는 거야? 와
일단은 14 갑니다. 저쪽도 오네요. 가자고 찍어주고 퍼지 가고일 발리스타 워로 판다렌 프로스웨프에다 기본 3력 버프도 넣어주고 아 저기도 같이 온다라 고민을 좀 잘해야겠는데 고발드 같은 거 좀 어렵네요. 예. 힐 한번 들어왔고 이게 턴레 올리면은 나도 뚫릴 것 같아. 해봤을 때 히드라 일단 많이 넣으면 히드라 탱이 좋아서 괜찮긴 하거든요. 히드라도 탱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쪽 오겠죠 무조건 이번엔. 힐 차이 때문에 오케이 힐이 유리하긴 합니다. 유리한 게 딱 그거 하나라고 보면 돼요. 힐 차이 지금 봤을 때 힐 차이 정도만 딱 차이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히드라 올리고 히드라 올리고 히드라 하나 더 일단 히드라 많이 가졌고요. 나 서지 하면은 막지 않을까? 황해라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런데 말이지 고고 서지 한다 그림 그려보자. 발리스타 넣고 가골 넣고 선례한다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선례 서지 했죠? 예. 저기 옵니다. 이건 안 올 리가 없어요. 맞죠? 황해라 잘 만들어줘야 되고 황해라가 잘 만들어지는 게 핵심이다. 이번 판 방금 엘리타 쳐. 지금 위치 좋아요. 세라핌 옆에 바로 옆에 세라핌이 지켜주는 그 위치 그 위치에요 지금. 그 위치 지금 너무 좋은 위치. 방금 엘리타 쳐 화력 엄청 좋죠. 여기 이렇게 지켜주면은 프리딜 나오고 지금 일단은 서지를 켜줬어요. 세라핌 서지를 켜줬다는 건 뭐냐 이번 판 내가 이번 탄 단계는 내가 어떻게든 무조건 해서 막겠다라는 얘는 써주면은 이게 세 번밖에 못 키는 거거든요 한 게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켜주면은 체력 리전이랑 이런 거 다 좋아집니다. 부탁한다 헐. 지금 이거 내가 다 버텨야 되나? 좀 많은데 일단 힐 한번 들어갈 거지. 프리스트 중보가 좀 문제긴 하네요. 아프긴 아프다. 힐 한번 들어갔고 헐 히덥 해야 돼. 막긴 막았는데 막긴 막았는데 우리 다크랑 이거 해가지고 일단은 써주고 일단 해주고 저쪽 얼마나 막았나. 우리 팀은 일단 막았거든 아예. 야 여기 히드라 엄청 많구만. 어떻게 될까 서로. 이건 모르겠어. 주먹업도 해야 돼. 우리 주먹업 단은 못 막아요. 단은 못 막아. 일단 주먹업 해줬고 쇼크웨이브 해가지고 애들 쫙 잘 해주고 쓰고 주먹 써가지고 중보부터 잡고 힐 써야 되고. 아 이거 너무 많은데 힐 쓰고 중보부터 잡아. 중보부터 잡아. 네 쇼크웨이브 한번 더 쓸 거고 저기 안 끝나나? 워손프라 스킬이 좋네요 확실히. 다크 쓰고 다크 쓰고 여기 있는 거 다 잡아버려. 이제 다 잡아줍니다. 인컴 잡아주면 되고 바운싱 어택이 있어서 괜찮을 수 있거든. 쇼크웨이브 한 번 더 쓰고 딸피 이제 잘 잡아주면 되겠다. 딸피 잘 잡아주고 힐을 하나 더 뺄 수밖에 없네요. 까비 저기 안 끝나나요? 1260에 오케이 끝났다. 좋아요 승리!